안녕하세요, 네티즌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노트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리뷰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패키징부터 제품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일반적인 노트북에서는 볼 수 없는 재미있는 요소가 많거든요. 심지어 제품도 겁나 좋아.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뜯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박싱은 아니지만 그래도 패키지가 너무 멋있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 박스로 이렇게 배송이 왔거든요. 근데 박스부터 퀄리티가 정말 뒤집어지는 거지.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거든요. 근데 손잡이가 벨크로예요, 여러분. 찍찍이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짜잔! 짠! 이렇게 열면은 안에 본품이랑 이렇게 어댑터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박스 구석구석까지 스페이스 에디션의 디테일이 다 새겨져 있어요. 박스를 한번 좀 꺼내볼게요. 여러분, 이 노트북 박스의 이 홀로그램 좀 보세요. 진짜 당장 우주에서 배송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었을 때 박스 바닥면이 노트북을 살짝 들어 올려요. 이런 디테일. 패키징 진짜 잘 만들었지? 처음에는 저는 이 노트북을 보면서 아, 에이수스에서 이 제품을 기획하신 분이 뭔가 약간 SF 덕후? 뭐 그런 건가? 지금 우주 컨셉에 완전 푹 빠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스페이스 에디션이 그냥 멋있으라고 만든 컨셉이 아니었더라고요. 1998년도에 에이수스 노트북이었던 P6300이라는 모델이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600일간 머물면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P6300 모델의 25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게 오늘 보여드리는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입니다. 지금 표면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인데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 광택이나 컬러에서 약간 옛날 영화 속에 나오는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감성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은하게 점과 곡선으로 문양이 멋스럽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 약간 스페이스 에디션이라고 멋부린 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게 모스부호였어. 대박이지. 이거를 해석해보면 라틴어인데요.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라는 뜻이래요. 장난 아니죠. 자, 그리고 이거를 살짝 옆에다 두고 아, 또 멋있는 박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뭔가 했더니 충전 어댑터가 들어있는 박스였어요. 근데 아, 무슨 어댑터 박스를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멋있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쓸모가 있더라고. 이렇게 열고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이렇게 위에다가 딱 올려주면은 거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안에 아,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멋있다. 이 안에 막 스티커도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도 찍찍이로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죠. 패키징을 진짜 열정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아직 껍데기 말고도 이 제품에 놀랄만한 부분이 많거든요. 제일 신기한 기능부터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신기한 거 못 찾으셨어요? 신기한 점 못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 노트북 바깥쪽에 이 화면은 뭐지? 왜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달려있지? 하고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번 스페이스 에디션의 컨셉의 정점을 찍는 디테일인데요. 3.5인치의 미니 사이즈 OLED 패널을 바깥쪽에 배치해가지고 깨알같이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막 표시가 됩니다. 우주 비행사가 막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하는데 너무 귀엽죠? 정말 영화에 나오는 정말 옛날 그 우주선 같은 느낌? 이 작은 디스플레이는 마이 에이수스 프로그램에서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레트로한 스페이스 모드는 물론 노트북 배터리 잔량을 표시할 수도 있고 스마트 알림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직접 설정해서 제 이름이랑 QR코드가 표시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디에디트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 노트북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신기한 것부터 보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에 있는 이 에르고센스 터치패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터치패드 같죠? 근데 화면 상단을 살짝 터치해볼게요. 짠!
놀라셨죠?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숫자 키보드가 활성화됩니다. 워낙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물리적인 숫자 키보드까지 들어가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터치 센서 위에 숫자 패드를 통합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든 거죠. 굉장히 기발하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밝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터치패드 왼쪽을 이렇게 스와이프하면은 바로 계산기 앱이 활성화됩니다. 숫자 키보드를 가장 많이 쓸 때가 사실 계산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터치패드 위에다가 쇼컷을 만들어 놓은 게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 키보드를 쓰는 상태에서도 터치패드로 커서 이동이나 클릭 같은 조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무광 재질의 트랙패드가 손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손가락이나 네 손가락으로 조작하는 멀티터치 제스처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조작 감도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성 코팅까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표면을 청소하기도 쉽고 굉장히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재질입니다. 터치패드를 설명하느라 잠깐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입니다. 잠깐 제품 그 모델명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이었죠. 엄청난 퀄리티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2.8K 2880 1800 해상도에 명암비는 100만 대 1이고요. 배사 디스플레이 HDR 500 트루 블랙 인증과 팬톤 인증을 받아서 정확한 색상과 높은 동적 명암비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0.2ms의 빠른 응답 속도와 최대 550니트의 피크 밝기까지 정말 쩔어요. 진짜 쩌는 디스플레이예요. 화면이 주는 경험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선명한데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화면 터치하면 다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터치도 돼? 이러면서. 단순히 명암비가 좋고 선명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감상하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색 표현력을 갖춘 디스플레이입니다. DCI P3 색영형을 100% 만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을 띄우더라도 색 표현력이 더 섬세하고 정확하겠죠. 사진 보정 작업 같은 색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제품으로 라이트룸에서 사진 보정 작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더 정확한 색을 찾아가면서 작업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상에서 색 스펙트럼을 보정해서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눈을 피로하게 하는 블루라이트를 70%가량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의 청색광학 필터처럼 색상 정확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좋은 디스플레이를 오래오래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기존에 사용 중인 맥북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블랙 화면의 표현력이나 몰입도를 비교해보면 아, OLED가 진짜 넘사벽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 화면이라고 하면은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번인인데요. 이 제품은 출고될 때 다크 모드로 기본 배송이 되고요. 그리고 또 ASUS의 독점적인 OLED 케어 메커니즘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My ASUS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ASUS OLED 케어 기능을 설정해두면은 30분 이상 특정 화면으로 멈춰있을 때는 특수 설계되어 있는 화면 보기가 작동을 해서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픽셀을 리프레시해주면서 화질을 최적화시키고 번인의 가능성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훨씬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긴 것만 우주를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능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CPU는 물론 그래픽 성능 역시 만족스러운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i7-12700H를 탑재했는데요. 고성능 코어와 고효율 코어를 효과적으로 조합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특징이죠.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과 효율 중에 골라가지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스쿨이라는 발열 관리 기술인데요. 내부에 듀얼 팬이 들어가 있어서 효과적인 쿨링 시스템이 가능할 뿐 아니라 마더보드에 스마트 센서를 탑재해서 다양한 부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이 온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ASUS의 독점적인 알고리즘이 CPU의 현재 소비 전력에 대한 출력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계산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지금 엄청 뜨거우니까 출력을 컨트롤 해가지고 노트북의 전력 효율을 최적으로 풀어내면서도 성능을 지켜내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휴대성에 비해서 포트 구성이 아주 화려합니다. 일단 풀사이즈 HDMI 들어갔고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포트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각각 최대 40GBPS의 데이터 대역폭과 최대 8K 디스플레이 출력을 지원합니다. 반대편에는 USB-A 포트와 3.5mm 오디오 단자가 들어가 있네요. 심지어 제일 끝에 가느다랗게 숨어있는 요거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입니다. 진짜 알차게 들어갔죠? 슬림한 측면 디자인 설계를 고려했을 때 정말 넣을 수 있는 만큼 꽉꽉 채워넣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액세서리나 외부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측면에서 보는 얘 느낌, 얘 디자인 약간 범상치 않죠? 에르고 리프트라는 힌지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노트북을 열면 자동으로 힌지 부분이 키보드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처음에 종이 박스를 열었을 때 밑에서 노트북을 들어 올리던 게 이 힌지 구조를 차용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힌지 구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가 손을 올렸을 때 더 편하게 타이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바디 아래에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약간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열 방출에 더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키보드에도 이 스페이스 에디션의 우주 디자인 디테일이 보이는데요. 스페이스 키,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컬러랑 이 아이콘이 너무 귀엽게 배치됐죠? 그리고 전원 버튼에도 빨간색으로 컬러 포인트를 줬는데요. 여기에 지문인식 센서도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잠금을 해제할 때 요 지문인식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는요,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눌리지만 키트래블이 충분해서 정확도도 높고 가볍게 눌리는 맛이 있는 그런 키보드입니다. 스피커에도 아주 공을 들였더라고요. 하만카돈의 인증을 받아서 풍성한 볼륨과 서라운드 효과를 자랑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출력도 좋고 노트북 스피커치고는 공간감도 아주 괜찮더라고요. 안 아파?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괜찮아. 다만 볼륨을 좀 높여서 감상을 해봤을 때 살짝 선예도가 아쉽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노트북에서 요 정도 사운드면 아주 괜찮은 편이죠. 마이크에도 AI 노이즈 캔슬링 오디오 기능이 탑재되어서 사용자가 비교적 시끄러운 환경에 있어도 깨끗한 소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스파벅스예요. 왜냐면 유튜브에 하나도 안 들려. 유튜브에서 베를린 스타벅스 백색 소음이라는 걸 틀어서 지금 베를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랑 소리장 부딪히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안 들리세요? 이 소음이? 네, 아까도 안 들려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사소한 기능인데요. F10 키를 누르면은 웹캠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꺼두었을 때는 여기에 빨간색으로 실드가 딱 닫힌 게 보여요. 이 화상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 계속 카메라 켜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되고 좀 프라이버시에 신경 쓰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아예 닫아버릴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쓰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에이수스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을 살펴봤습니다. 디자인, 컨셉, 스토리, 성능, 디스플레이, 편의성, 포트 구성까지 진짜 놓치는 거 하나 없이 잘 만든 제품이었어요. 최근 1년 동안 써본 노트북 중에서 제일 만족스러웠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정판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긴 하지만 써보고 나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별화된 디자인과 개성을 가진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주세요.